자, 162번 보니까 문장을 보자. 항해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현명한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자, 해도를 그린다는 겁니다. 씨 차트라는 것은 바다의 지도를 준비하고요. 자, 항해 방향, 이건 단어 싸움이네요. Sailing direction, 항해 방향을 연구하고요. Memorize the right house location, 등대의 위치를 다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 to prepare는 부사야. 뭐 하기 위해서야. 됐어? 그 다음에 themselves가 시험입니다. 자,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서, for any condition,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조건이냐면 그들이 맞닥뜨리는 조건이야. 됐지? 그러면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한다면 바로 답을 찾아갈 수 있어. 왜냐면 encounter라는 것은 타동사다.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은 여기 왼자리에서 끝나버리지. C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D번도. 그럼 선생님이 A번은 어떻게 돼요? 이걸 쏙 여기다 넣고 보니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툭 튀어나오지. 그럼 뭐가 생략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된 거지. 그지? 그럼 지금 뭐가 생략돼 있다는 거야? 목적어가 없다는 거지? 그럼 됐잖아. 됐어? OR이 나왔으면 OR이 문장이 연결된데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없어. 그러니까 땡. 왼절도 부사절인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있어 없어? 없어. 자, 이제 해석합니다. 자, 뭡니까?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prudent 다 남겨세요. 현명한이야. 뭐라고요? 현명한. navigator. 또 내비게이터니까 자동차 뭐 알겠지? 우리 아빠 내비게이터 생각하지 마. 내비게이션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자, 현명한 이렇게 항해자들이 배운다는 거죠. 첫 번째 동사. 자, 뭘 배워요? 해도를 배운다는 거죠. 그다음에 study the sailing direction. 여기 sailing은 direction을 꾸며주는 뭐야? 형용사죠? 현재 분사야. 그리고 memorize 합니다. 뭘요? right house의 location을요. 됐지? 그럼 여기 봐. 준비하는 건 누가 준비하는 거야? prudent navigator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가 같아. 그러니까 대이니까 의미상 주어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요. for 안 썼죠? 그러니까 준비한다. 그들이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m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themselves. 알겠지? 프리페어의 주어가 대이기 때문에 themselves. 여기다 them을 써놓으면 여러분들 다 틀려요. 왜? 해석이 다 똑같이 돼. 이해됐니? 자, 그래서 문장 봐, 문장. 보니까 뭐가 생략이 돼 있어? 컨디션하고 주어 동사 사이에 대시 생략돼 있지? 이해됐니? 이게 중요한 거야.